네, 경기 부양책이란 호재 덕분에 다우지수가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면서요. 3거래일 연속도 사상 최고치 경신도 이어갔습니다. S&P 500 지수도 사상 최고치에서 마감을 했는데요. 0.1%가량 올랐습니다. 다우지수와 S&P 500 지수 모두 사상 최고치를 오른 건데 이 초대형 경기 부양책이 통과가 되면서 경제 재개 기대감에 경기 민감주가 강세를 보이는 모습입니다. 하지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0.6%가량 하락을 했죠. 1.5%대에서 안정을 찾던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경제 재개 기대감과 함께 다시 1.6%대로 올라왔기 때문입니다. 종목별로 보시면요. 은행주가 참 좋았습니다. 골드만삭스가 2% 가까이 올랐고요. JP모건 체이스도 1.1%로 올랐습니다. 이어서 경기에 반응하는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과 또 중장비 제조업체 캐터필러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. 모두 6.8% 그리고 4.16% 급등한 모습이었습니다. 하지만 대표적인 기술주죠. 애플, 알파벳, 또 페이스북은 하락세가 좀 강했습니다. 애플이 0.7%, 알파벳과 페이스북이 2%대 하락률을 보였는데요. 최근 금리에 기술주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죠. 시장 조사업체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는 만약 10년물 국채금리가 2%에 도달한다면 나스닥 100지수가 추가로 20% 하락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습니다. 지난주를 정리해보면요. 중소형주의 승리 한 주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겠는데 이 러셀 2000이 주간 기준으로 7% 이상 올랐고요. 다우지수가 주간 상승률 4%로 그 뒤를 따랐습니다. 유럽 주요국 증시는 미 국채금리 동향을 주시한 채 혼조세를 보였습니다. 이어서